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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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기 부활했다. 와. 비즈엠 좋은데? 좀 빠져있을게요. 사막 안 보이니까. 오늘 밤 악을 죽일 것이다. 어? 전설의 세용사가, 어? 아니구나. 전설의 세용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ABC. 조금 복잡하네요. 아, 일단 수월이 없기 때문에 못 찍어. 넘어가자. 좌클릭으로 무브먼트. 아, 유다이. 아, 좌클릭으로 이동, 우클릭으로 공격을 합니다. 요런 게임이군. 이게 소울이고, 다크소울에서 약간 뭘좀 가져온 것 같군요. 쟤들 머리 떼서 던지는데? 별 모양 무빙. 오소이. 아니, 저거 공격이었어? 아! 갑분싸. 아, 이거 너무 갑분싼데, 죽을 때. 아, 두 마리 동시에 공격되지 않을까요? 아, 죽을 때 너무 분위기 싸해진다. 소울 모아서 헬스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지엠 되게 별거 없는데 중독성 있다. 원래 별거 없어야 중독성 있어. 세컨드 브레스. 이거 찍으려면은 소울 500개 모아야 되는데 지금 25개밖에 없음. 그래서 또 싸워야 돼. 저거 기어다니는 애들 조심해야 돼요. 이동하는 것 전체가 공격이야. 게임 이름이요? 슬래시 월 다이 2입니다. 저 기어다니는 공격 패턴이 어떻게 되지?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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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소울도 빨리 안 먹으면 없어지는구나. 들어와. 땡땡땡땡땡땡땡땡. 어빌리티가 봉인됐다고? 뭔 소리야? 난 아직 어빌리티가 없나봐요. 아, 이거는 보스 딜 해야 되는구나. 스무 대 때리면 돼. 네, 머리 던진 애들이 제일 피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저거 잠옷 안 잡는 게 편하겠다. 네 대만 더. 딸 필 때 조심해야 돼. 떼떼떼땡. 보스의 소울. 바로 레벨 2로 넘어가는군요. 쟤는 뭐야? 야! 갑분싸. 공격력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이 왜 이렇게 빈약하지? 아, 레벨 1부터 시작이야? 선생님? 어째서죠? 스태미나를 찍어야 더 빨리 때릴 수 있나? 딴딴딴딴. 아, 게임이 왜 이렇게 빈약해? 이게 5,000원이야? 세상에. 대체 스팀에 무슨 일이? 이런 거 모바일로 내면은 1,000원밖에 못 받음. 머릿속에 BGM이 계속 울립니다. 뿅, 뿅. 보스. 엄청난 보스 연출이다. 보스의 위험이 잘 살아있어. 막타. 박밀전사. 조심 조심. 박밀주의. 와이. 나 죽어용. 살려주십시오. 악! 마띠라면 내가 짐. 진짜. 스태미나가 여러 번 때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네. 이제 훨씬 낫겠죠? BGM도 되게 대충 넣은 것 같아. 어잇! 짐.
재미난 일어나서 방심했다. 헬스라도 찍어놓을까? 아, BGM 때문에 약간 정신도 올것 같아. 들어봐. 와, BGM 너무 성의 없는 것. 이 똥을 좀 보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이똥좀 보세요. 세상에, 이똥 냄새 좀 맡아보세요. 저거 들어올 때 제가 맛디라면은 제가 죽습니다. 이미 여러 번 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 이렇게 돼요. 똥 뿌리는 스트리머. 스피드 찍어볼까? 새로운 영웅이 해금됐어. 얘는 대머리야. 얘는 공격이 뭐지? 아, 이런 공격이야. 크크. 어둠 속에 있다. 소울 공유 안 하는 이유. 컨텐츠 늘리려고. 아야, 죽음. 에터 마인 어택. 웬 히팅 더 에너미. 히어로 어빌리티 저거 이름도 없네. 죽을 때 너무 심하게 가분싸 돼요. 어빌리티는 패시브구나. 확률이고. 소름 돋네. 기획을 간결하게 한건 좋은데, 게임까지 너무 간결해진 건 아닐까? 너무 심하게 간결한 건 아닐까? 조금은 더 복잡해도 될것 같은데? 이 행동 거지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너무. 뼈밖에 없는 것 같아, 게임이. 그리고 왜 이게 5,000원이지? 보스에선 어빌리티 발동한대. 왁! 아니, 우클릭이 왜 늦게 눌러졌지? 제가 산건 아니고 시청자분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스그시라고 시청자분들도 똥겜을 좋아하시는군요. 와, 파밍. 뭔가 정신줄 놓고 게임하면은 오랫동안 할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거밖에 없다는 게좀 그런데. 그냥 피하고 때리는 거면은 그냥 액션 게임이 다 이렇잖아. 본질적으로 똑같네.
할 게 없으신 당신을 위해 두 개의 캐릭터를 더 준비했습니다. 아, 이 게임 컨텐츠 더럽게 없네. 그런 당신을 위해 두 가지 추가 캐릭터를 즐기세요. 소믈리에게는 비트나 돈에보다 똥겜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니에요. 앞으로 돈에 비트벤입니다. 이 스트리머는 무료로 똥겜을 해줍니다. 무료로 똥겜을 해주긴 하지. 아 잠깐. 아 젠장. 죽었어. 어택 더 올리자. 아닌가? 헬스 좀 올릴까? 헬스도 올릴 때가 됐다 그죠? 스피드도 찍어볼까? 이제 점점 소울이 쌓이잖아요? 스태미나 올려서 후르츠 닌자? 후르츠 닌자니까 후르츠 닌자 VR 생각나네요. 후르츠 닌자 VR 해보고 싶다. 딴딴딴딴. 포탈 유저 모드 같은 건 안 해봤어요. 짠짠짠짠. 오우. 저런 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제일 쉽겠다. 견리니님, 관로 감사합니다. 아니, 이 똥겜을 보고. 와, 엄마야. 이 똥겜을 보고 팔로우를 해주시다니. 영광입니다. 도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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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똥. 엄마야. 아이고 한 대 맞았다잉. 피해요. 막타.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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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칫. 이거 체력 다시 채우는 방법은 없나? 아유 박밀. 아니 진짜 박밀 저거. 딘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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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하면 3이 되겠죠, 아마. 아니, 근데 이것도 귀찮은 게 레벨업 노가다잖아. 네, 물론 게임을 빡세게 잘하면은 레벨업을 안 하고 클리어할 수 있겠지만은 차이가 보통 많이 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레벨업 노가다를 해야 돼. 하프스톤님 반갑습니다. 음악이 신나긴 한데 몇번 듣다 보면은 이게 대충 만들어서 질려요. 벌써 한대 맞아 불었다. 야, 저거 유도야? 아이 보스 잡아야 소울 많이 주는데. 친절하긴 하네요. 애들 다 준비 동작 있고. 지나치게 빠른 패턴도 없고. 선생님 왜 가서 맞아주시는 겁니까? 게임을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벤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리리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 게임에 집중을 잘 못하겠네요. 게임이 만족스럽지 않다.
뜬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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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게 안 맞네. 수월 모아서 레벨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능력치를 찍을 수 있어요. 다크 소울 같은 겁니다. 너무나 위협적인 보스의 등장. 고조되는 긴장감. 뭔가 되게 살은 없고 뼈만 있는 게임. 안 돼! 아니, 그걸 왜 이렇게 뛰어 들어가. 아, 일단, 어택을 찍어서, 체력 3짜리도 한 방에 보냅시다. 단순한 그거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할만한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너무 단순하네요. 조금 더 복잡했으면 좋겠어. 뭐 단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단순한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야, 저걸 맞네. 저거 근접 공격도 해? 그러니까요, 뭐 QWE 이런 스킬도 이런 스킬 있으면 더 낫지 않을란가? 아니면 이거 모바일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아이, 제작. 더블 탭하면 스킬 한 번만 탭하면 이동 뭐 이런 식으로. 물 마시고 해야지. 딱 모바일 느낌이긴 한데. 탭으로 이동하고 한 번 더 탭하면 공격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게 안 맞냐? 아이고, 내가 맞아 그렇다. 근데 뭐 그렇게 게임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하고 런해야겠다. 그렇게 똥개만 아닌 것 같아요. 지문 달고 뜨거워서 안 했지. 나와봐. 슉슉슉. 아이, 무적 타임이잖아. 슉슉슉. 안 돼. 잠몹이 이걸. 다른 캐릭터 좀 해봅시다. 빡빡이 아저씨.
이거 이렇게 피할 수 있나? 되긴 되네.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훗, 느려. 이거 되게 암흑기사 디자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 훗, 느려. 아! 빠르네. 내가 더 느리네. 아, 너 좀 한다. 그건 제 본체입니다만. 데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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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데데든 땡땡 데데든 데데든 데데든. 아, 이 캐릭터가 더 어렵네.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캐릭터가 제일 어려울란가? 근데 이거 얼락 해금하는 조건도 안 나오고 스킬이라도 하나 찍어야 해금이 되나봐요. 아무튼 이 캐릭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아이씨. 야, 너 뒤에서 때렸는데 왜 죽어? 내가 아니 느려. 어딜 보시는 겁니까? 얘네 스태미나 높아지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저 그림자는 그림자대로 공격을 계속하고 나는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인가? 느려. 아, 이거 거리가 정해져 있구나. 저는 에임에 따라 거리 바뀌는 줄 알았는데 거리가 똑같네요. 그러면 더 어렵잖아. 아우야, 똥겜이다. 아우, 똥냄새 맡고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에이, 똥냄새 좀 맡고 가세요. 싱싱한 똥겜입니다. 신나는 BGM. 근데 이거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으면은 피곤할 거예요. 아, 갑분싸. 아이, 레벨업 문제 아냐. 이거 스테이지 몇 개까지 있지? 아, 그냥 첫 번째 캐릭터로 엔딩이라도 좀 달려볼까? 근데 레벨업 하기 귀찮기도 하고. 뜬뜬뜬뜬. 일단 PC 게임인데 되게 모바일 게임 같네요. 모바일로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슬래시 오어 다이 2라는 게임입니다. 아, 젠장. 부들부들.
이거 노래가 너무 원 패턴이라서 곰방 들려요. 노래 진짜 대충 만든 것 같아. 한번 바뀌긴 하는구나. 금방 질림. 아예 저거 부적인데. 레벨업 하니까 금방 뚝딱 잡는구나. 역시 레벨업을 해야 돼. 야, 이거 뭐야? 확실히 이게 레벨 올라가니까 쉽지가 않다. 고등님 반갑습니다. 저거 전기 나오는 건 제가 피격했을 때 발동되는 스킬. 그래도 레벨 올라가니까 첫 번째 단계는 되게 쉽게 넘어가고, 그래서 스킬, 아니, 저 뭐야, 소울 파밍이 금방금방 되긴 하네요. 금방이야. 너무나 단순한 것. 악! 아이, 저거 유도야. 아까도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당했다. 보스 패턴 쟤네가 똑같이 쓰는데? 저 뼈댕댕이가? 방금 좋았다. 와! 아니, 이런 천장, 소울에 눈이 멀어서. 헬스 찍고. 데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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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른. 예, 먹고 죽었으면은, 때깔이라도 골랐을 텐데. 못 먹고 죽었어. 아, 뭐야? 왜 맞았지? 저거 못 잡았구나, 내가. 작은 애를. 해치운 줄 알고 채팅 보고 있었는데. 비잼이 조금만 덜 쿵짝거렸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쿵짝거려. 기다렸다가 슉슉슉
아우 힘들다 힘들어. 그래도 이제 이것도 깰 만한 스펙이 된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서 깨야죠 이것도. 아이고 또 맞아 부렀죠. 스펙은 충분한 것 같은데 실력이 부족했다. 근데 쟤네들이 공격 준비할 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서 조금 파악하기 힘들어요. 소리로 알아듣는 게 제일 편한데. 죽을 뻔. 방미를 많이 깔아놓는 게 편하네. 쟤네들은 피하기 쉬우니까. 엄마야. 이게 그 다크소울입니다. 쟨 또 뭐야? 아, 조심조심. 일단 저 뼈 던지는 애가 제일 위험해. 아이 젠장 패턴 다 우려먹네 이거. 됐다 어택 4레벨이다. 그 다음에 스태미나 4레벨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스태만 많으면은 그냥 나오는 것마다 다 찔러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 방패든 두 번째 판에서 방패든 애도 한 방이 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스태미나만 많으면. 끝나야. 하지만 스태미나가 없음. 1판은 되게 쉽겠다. 두 번째 판. 저 방패든 애는 딱히 바로바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쟤들이 쌓이는 게 제일 편해.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 섞이는 것보다는. 들어와. 소울 먹어야 돼. 두 번째 보스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확실히 한방 나니까 훨씬 편해. 아, 휴린드 맞을 뻔. 조심해야겠다. 야야야, 위험했다. 방금 어떻게 피한 거지? 보스. 현마야, 나 뭐해요?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뭐야! 야, 저거 피해야 돼? 야,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댕댕이 모임. 와, 3레벨. 해골. 야, 너 두 번째 캐릭터지? 아이, 젠장. 와, 나 죽는다. 소울은 그래도 잘 챙깁시다. 남는 건 소울밖에 없어. 악천장. 어택 하나 더 찍을까? 아, 어택 만렙이야? 저거 다른 걸 찍어야 어택을 더 찍을 수 있나 보네요. 뭐 이상한 걸로 막혀... 아닌가? 그냥 저희 끝인가 봐. 메인 어택에 추가 데미지 붙는 거 이걸 찍을까? 세 번째 스킬은 맞았을 때 전기장판 까는 거요. 스태미나 찍는 게 낫겠다. 게임 선물했다고요? 게임에 왜 물음표가 있죠? 유사 게임인가요? 영원히 고통받는 중가로. 그는 오늘도 게임 비슷한 것을 한다. 게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게임방송. 이게 게임방송이냐? 들어와. 슉. 들어와 이것들아. 라비리비는 갓게임이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가면 초반 스테이지가 좀 지겨울 것 같네요, 이 게임. 마리오 오디세이류 게임이라고요? 헤딩어 타임은 아니겠죠? 으아이, 저걸 봤냐, 아이, 멍청아. 모자걸은... 아, 다행이군요. 아, 다행이 아닌가? 아무튼 헤딤 타임 라이브러리 있겠지? 네, 라이브러리에 등록 안돼 있는 게임도 있어가지고
제가 받아놓고 등록하기 귀찮아서 안 해놓은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네, 중복될까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중복되면 안 되잖아. 근데 괜한 걱정이었어. 내가 상대를 너무 약보고 있어. 쓰레기 같은 고민했구나. 댕댕이 보스. 아, 나이스. 저거 댕댕이 웨이브 패턴이 독보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 아, 얘는 큰 소울 두 개 주는구나. 저 체력 5짜리는 스킬이 발동이 돼야 망이겠네. 아이고 젠장. 세컨드 브레스는 일회용이지. 저거는 거르고. 람봇의 명예가 걸린 똥겜? 그건 좀 무섭네요. 람보어실? 람보 대잔치. 이 세상 게임이 아니다. 람보는 게임이 아니다. 예술이다. 예술특 이해 안되고 재미없음. 근데 인기 많음. 이 정도면 예술 맞네. 람보는 폭발이다. 들어와 이것들아. 아, 나 뭐야, 왜 안 맞았지? 맞딜 했을 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무슨 차이지? 아예 맞았다. 욕심만 안 부렸어도 안 맞는 건데. 모든 게임엔 버그가 있다. 와. 2층 보스 왜 이렇게 쉬워졌냐? 레벨업이 이게 조금 되고 나면은 키우기 쉬워지는구나. 이거 빨리 저거 스킬 더 찍어가지고 체력 5짜리 한 방이 더 쉽게 나게 해야겠다. 한 방이랑 두 방이랑 저거 난이도 체감이 커서 한 방에 잡을 수 있으면은 그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 젠장! 아, 욕심 때문에.
아이 딜 욕심이 이걸. 어디가 엔딩일래? 나 이거 엔딩 보고 치우고 싶은데. 대머리 엔딩. 그는 머리가 없는 것이지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땡땡땡땡.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한 대 맞아버렸다. 방심했다. 당신도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 빠지기 전까진 모릅니다. 당신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 마티를 했을 때. 아무튼 안 맞았으면 좋은 거지. 이것도 스킬 확률인가? 아, 잠깐만, 스태미나 없다. 조금만 더 집중을. 보스 슉슉슉슉슉슉슉슉슉 보스 소울은 먹어줘야. 아이 참나. 공격 준비 모션에 사운드가 없으니까 알아채기가 힘드네요. 1스테이지 너무 쉬운데 이제 스킵 안 되나? 2스테이지부터 하고 싶어. 슬래시월 다이2입니다.
추라이 추라이. 동겜 한 봐라. 확실히 스텝발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게임이. 엄마야. 이제 만렙 찍을 수 있잖아. 이렇게 1500 소울 모은 다음에, 아 1500이 아니겠구나. 소울 잔뜩 모아서 컨티뉴 3개 사가지고 엔딩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어렵다 애들. 스테이지도 있을란가? 체력 두 배밖에 안 남았죠? 뭐야, 새로운 애 나왔다. 아, 저 돌진한 애들 너무 빨라. 적당히 빨라라, 얘들아. 아이, 젠장. 불편하네요. 엔딩을 보려고 생각한 게 잘못됐나? 지금이라도 빤스로 날까? 아니, 대체 무슨 똥겜을 저한테 주신 거죠? 현김의 왕은 봐야 되지 않을까? 10분 했는데 토 나온다고요? 한 10분 정도 플레이하면 되겠다 그러면. 대체 어떤 추악한 물건이지? 네 번째 보스거나 다섯 번째 보스거나 그 정도까지 가면 끝이겠죠? 들어와 임마. 점점 나의 캐릭터가 강해지고 있다. 야야야 야야야. 아, 저렇게 원거리 공격하는 애가 멀리 나오면은 깝깝해. 이거 이동속도 만렙인데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렵냐.
이랬는데 세 번째 목소리가 끝이었으면 좋겠다. 아, 젠장. 침착하게, 천천히. 가까이 나오는 애만 먼저 싹 정리하고. 엄마야. 딩딩. 저 가만히 있는 애들 많이 나오니까 편하다. 야, 저거 뼈다구 같은 거는 공격으로 파괴가 되나 본데? 몸통 박치기 같은 건 안 되고. 아니, 저거 장판에 가려서 못 봤어. 어렵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하면은 보스는 볼 수 있겠네요. 안 돼, 아. 뭐가 그렇게 급해? 집중. 할 땐 해야지. 애들 왜 패턴이 안 빠지지? 와. 들어와 해골 바가지들아. 처음 듣는 BGM이다. 작은 애골들이랑 불만 있어요? 뭐야, 아니. 아, 바닥 공격하는 애도 있네요. 망할 거. 아유. 아니, 바닥 공격 저거. 눈에 비지도 않는구만. 아, 뭐야, 코인 500원이네? 저거 여러 개 사면은 할증 붙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러면은 소울 파밍하고 1500 모아서 과금 전사합시다. 그거면 엔딩 볼 수 있겠지? 아, 근데 이 게임 엔딩이 있긴 합니까? 뭐 악을 무찔렀다 만세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아, 원코인이 왜 세상쟁이에요? 내가 원코인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지? 보글보글도 스노브라더스도 원코인을 못하죠. 게임 오버로 끝내면 좀... 아 그래도 이 게임 오프닝이 있다고요. 오프닝 있으면 힘들겠지. 아니면 새 캐릭터로 다키아 엔딩이라든가 그럴 수도 있겠다. 으아 젠장 스태미나 없었어. 허무하게 한 대 맞았네. 텐가이도 원코인 못합니다. 텐가이 재밌었는데. 아으 일단 원거리 공격은 내 공격으로 뚫을 수 있구나. 근데 스태미나가 없다. 디엔디는 한 판도 안 해봤네요. 왜 한 판도 안 해봤을까? 디엔디가 없진 않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시절 제 취향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면 맨날 누가 하고 있어서 못했거나. 야구공 나오는 게임 이름이 그거였죠.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 어떻게 이름에 배트맨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말해줘도 무슨 게임인지 모름. 닌자 베이스볼 배트맨이라는 이름이죠. 오락실 게임은 약간 인간계의 고인물들이 고인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기지. 아이! 아, 자 코인 하나 더 사고. 코인 3개 사고 러시아면 되겠죠. 과금 전사. 에, 왜 이렇게 힘들죠? 힘들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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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둘 핫둘. 나올 때마다 막 때리는 게 이게 좋은 행동이 아닌가? 근데 이렇게 안 쌓여서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스태미나 막 쓰니까 막 필요할 때 스태미나가 없는 것 같아서.
와 위험했다. 2-3. 따라란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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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겨운 BGM. 와와와와와 늑대맨. 저게 늑대곰이야. 이것은 늑대곰이다. 아아아 조심조심. 이것은 베어울프이다. 이 정도면 코인 써도 될란가? 네, 뭐 그거는 죽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아직 살아있잖아. 라떼는 말이야. 엄마야. 그냥 계속 쫄보로 가자. 이게 아이 젠장. 야이 심한 말. 충분히 쫄보처럼 했는데 죽었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천천히 합시다. 나 엔딩 보고 싶어요. 이까지 했으면 엔딩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중하자. 어우 위험했다. 쟤들이 제 소울 못 먹게 해요. 아야야야 아이 슬로우 걸렸다고 공격까지. 아니 공격 판정까지 길어지면 어떡해. 야이 슬로우라서 맞았다. 두 번 연속 공격도 하는구나. 너 다음 라운드 가면은 바닥 공격하는 애 나오는데. 바닥 공격 저거 그냥 이동하면 피해지겠죠? 설마 공격으로 피해야겠어? 이동만 하면 피해지네. 하지만 아까 저걸 맞았지. 불욕적. 아니, 젠장. 정신 제정신 정신 차려. 제정신을 찾을 필요가 있다.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캄다운. 아니 진짜 야 저거 아, 아이 아 코인 있습니다 유다이 코인도 썼으니까 더 신중하게 합시다 엔딩 보고 싶어 아 신중하지 못했다 쉬운데? 뭐야? 2층 보스보다 쉬운데? 파이널 레벨! 와 누날 입 와우 비트 주세요 야야야야야 모임? 아 다음은 입이구나 뭐 눈코입 다 나옵니까? 끝나야 딱딱딱 이 악무는 거 보니까 저것도 음? 스위치 좀 본 놈인가? 역시 최종 보스는 3단 변신이지 뭐야 이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건가? 그러네 코인 하나밖에 없는데 조심 좀 합시다 아이 젠장 왜 이렇게 어려워 제발 조심하자 두 대만 더. 야, 이건 좀, 아이, 죽었나? 와, 내가 평화를 되찾았다. 땡큐 포 플레잉 마이 게임 내 게임을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세 번째 캐릭터도 확인해보죠 뭔 캐릭터인지 궁금하잖아 스프린트 뭐지? 첫 번째 캐릭터랑 뭐가 다른 거야? 거리가 짧은가? 아, 두 번 달릴 수 있네, 얘는. 거리가 짧은데 두 번 가능한. 한 번 스태미나에.
차일리시한 캐릭터구만. 예, 스태미나 찍으면은 되게 막. 아니, 이걸 왜 켜당을 해요? 슉슉. 슉슉. 대버려? 아까 했었는데. 아, 이거 스킬 좀 찍어야지. 너무 좀 그렇구만. 머리. 언제 잡냐? 와, 백소울. 아, 여기서부터는 공격력 낮으면 좀 그런데. 너무 파밍 효율이 안 나와. 죽어. 얘는 스피드만 높아지고 스태미나랑 어택은 구대기네요. 얘가 제일 쉽네, 어떻게 봐도. 얘는 어택 5레벨 가능. 어택 5레벨 가능한 강력한 빡빡이. 여기까지 하죠. 이거 모바일도 있나? 아, 뭐야, 바로 끝이야? 수고용.